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오늘 짜잔 그림을 해볼게요. 해줄게요. 그렇죠. 네, 오늘은 이쪽이에요. 내가 될게요, 먼저. 학교를 갔다. 학교에서 춤을 췄다.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다. 그리고 밥이 먹었다. 그 다음에 또 춤을 췄다. 12시 반이 되었다. 그때 집으로 돌아갔다. 네, 연수가 1위 쓴 거예요. 지금 쭉 커버하세요. 네. 못도 있는 사람들 이걸로 보세요. 7, 8, 9, 10. 이만큼 한번 보여줄게요. 네. 예. 봐봐요. 여기 춤을 출 때라고 써있어요. 춤을 출 때. 이거 한 학생들이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. 봐봐요. 먼저 연필을 펴야죠. 세볼게요, 연수가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그 다음에 또 19, 20. 딱 20명이네요. 네. 이제는 퀴즈 타임을 해보겠습니다. 이때까지 보세요. 저 기억해야 된다. 이쪽 시작이에요. 아시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네, 시간 조 다 했습니다. 이제 퀴즈 할게요. OX 퀴즈예요. OX 퀴즈. 네. 그러니까 연수가 그린 그림에서 영어 공부 연수가 그린 그림에서 영어 공부하는 그림을 했다. 1, 2, 3, 4, 5. 네, 정답은 X입니다. 왜 그러면 춤을 출 때예요. 이제 알죠? 이제 학교에서 두 번 한 게 영어다. 영어 수업 때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네, 다 됐습니다. 이번 정답은 DX입니다. 춤을 두 번 췄습니다. 그 다음에, 네.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밥을 먹었다. 그때 밥 먹을 때 완전 맛있어요. 드시셨, 했습니다. 오늘의 밥이, 그때 밥이, 오늘 말, 이거 어제 말고요. 어제 멋있었어요. 하여튼. 네, 이 밥이 하여튼 딜리셔스 했습니다. 네, 전혀 학교 가는 게 싫습니다. 근데 노력은 해야 돼요.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원래부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노력도 해야 돼요. 알겠죠? 학교를 어쩔 때는 2시 반한 적도 있고 2시 할 때도 있어요. 그냥 12시 반 넘어서 2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. 12시 반이었습니다. 그때는 그만 2시 반이 되었다. 그때 집으로 갔다. 1, 2, 3, 4,
정답은 DX였습니다. 오늘이 이만큼만. 오늘은 인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? 아셨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.